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에 좋은 음식 10가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음식은 연어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염증을 줄여주지요. 두 번째는 아보카도인데요. 건강한 지방과 영양소가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시켜요. 다음은 블루베리입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로 시금치는 철분, 비타민 K, 비타민 C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 건강과 면역체계 강화에 도움을 주지요. 이어서 견과류를 추천해드리는데 아몬드, 호두, 캐슈너트 등의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하여 심장 건강을 촉진시키고 뇌 기능을 개선시켜요. 다음, 녹색 잎채소인 케일, 로메인 상추 등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여 영양 섭취를 도와준답니다. 일곱 번째로는 고구마인데요. 페타카로틴, 비타민 C,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여 면역체계 강화와 소화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되어 있어 소화 건강을 개선시키고 면역체계를 강화해주죠. 아홉 번째로는 우유로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해준답니다. 마지막으로는 강황을 추천드려요. 항염작용과 항산화작용이 있어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여주고요. 이렇게 10가지 건강 음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양한 색상과 종류의 음식을 포함하는 식단을 유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